오늘 조금 각 잡고 또 왔습니다. 진짜 좀 영업 나가실 준비를 일단은 하셔야 되고 네.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이거를 사용감이 나타나잖아요. 아티스트 선생님들마다 이거를 쓰는 거야. 이상하게 다 있어. 이 느낌 옷이죠. 네. 그만 좀 추천하세요. 템이라고 할 수 있는. 너 여기 아 웜톤 무조건 나. 아 이 588 어쩔 거니? 코랄 핑크의 이 588 느낌 어쩔 거니? 진짜 안 처지는 마스카라 사주신다면 너무 추천하고 거의 인생템급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뽑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나 너무 약간 부끄럽다. 남친을 하니까 간만에 또 이렇게 남친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미닝이라고 하고요. 제가 또 아랑 이 채널에 출연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미닝이는 또 봄 웜톤에다가 제가 엄청난 코덕이거든요. 그렇죠. 저 완전한 코덕이고 봄웜의 거의 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봄웜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각 잡고 또 왔습니다. 진짜 좀 영업 나가실 준비를 일단은 하셔야 되고 제가 또 입을 조금 잘 터는 편이거든요. 영업력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선생님 또 주의하시고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쿠션을 빠질 수가 없잖아. 그 쿠션을 무조건 가지고 왔는데 내가 두 가지만 딱 골라서 와봤어. 거의 이 친구만 썼다 라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를 너무 많이 썼어. 회색을 또 내가 너무 잘 쓰다 보니 너무 들고 다녀서 잃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새로 샀어. 일명 뷰티 유튜버의 내돈내산 다. 아 그렇지. 이거 둘 다 내돈내산. 무조건 내돈내산이고 얘는 약간 이제 매트한 도자기를 만들어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촉촉한 도자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딱 그래. 그리고 나는 아예 글로우? 아예 매트? 이런 거보다는 좀 어중간한 걸 좋아해. 세미 매트, 세미 글로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얘가 딱 세미 매트고 얘가 딱 세미 글로우의 그런 쿠션이다. 내 구독자들은 이제 좀 지겨워해. 아 진짜로? 너무 내가 많이 추천을 하니까 또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좋아. 직역템의 느낌입니다. 다음은 베이스류를 먼저 가보자. 일단은 컨실러. 네.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이거를 하셔야 돼. 무조건이에요? 거의 무조건이다. 내가 이거 솔직히 좀 열어서 보여주는 게 좀 부끄럽긴 하거든. 사용감이 너무 더러워. 덕지덕지인데? 덕지덕지 말고 떡지덕지. 아 너무 많이 썼어. 아니 이거는 약간 그 연어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컨실러 색깔이야. 다크서클 가리는데 진짜 좋아. 이런 색깔 딱 이런 연어색이 들어간 근데 또 연어색이 너무 강하지가 않고 적당하게 가미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크서클 커버가 진짜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예쁘다. 내가 학원 다녔잖아. 메이크업 학원. 아 또 메이크업 또 아티스트 학원을 또 다니셨잖아. 아티스트 분들의 템들을 제가 너무 많이 샀어요. 그 중에 하나다. 거의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어머머. 이게 레블론 파우더인데 이게 또 내가 다크서클의 진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눈 밑을 화사하게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로 눈 밑에 파우더 처리를 한번 싹 해주면은 완전히 화사해져. 근데 여기에 약간 펄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 맞아.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막 그렇게까지 얼굴에 발라서 티나는 정도는 아니기는 해. 어쨌든 이것도 너무 좋아. 이렇게 또 추천을 해보고 팔레트에 진심인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팔레트는 내가 빼고 싶지 않다. 팔레트 너무 많거든요. 팔레트에 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나 가지고 와봤고요. 선생님 눈은 두 쪽인데요. 내 눈은 왜 두 쪽인 거야? 몇 도블 레이어링 하실 건지 아주 궁금합니다, 선생님. 아 일단은 내가 이 중에서도 베스트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난 이거인 것 같아. 아 나는 뮤드가 참 좋더라고. 뮤드가 참 일을 잘해. 아 일을 잘해. 참 퀄리티를 잘 뽑아. 나 이렇게 일 잘하는 팔레트 너무 좋아. 그렇지. 그래서 이 색감 자체가 일단 봄웜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는 컬러감. 지금 여기만 봄이다. 지금 이거 보면 그냥 봄이 생각날 수밖에 그치. 없다. 그치 여기 지금 벚꽃 난리 난다. 그치. 봄웜의 팔레트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라이트한 컬러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팔레트들도 많잖아. 막 이런 컬러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 이러다 아이라인 풀어줄 때도 필수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가 딱 들어가 있음으로써 구성이 완전 완벽해진다. 내가 지금 눈두덩이에 쓴 거란 말이야. 이 촤르르담 보이지? 뭐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나는 이게 그냥 주황색 아니야? 이랬는데 주황색 베이스는 솔직히 그렇게 세지 않고 화이트랑 오빠이랑 샴페인 골드랑 맞아. 다 들어가 있네. 맞아. 사용감이 나타나잖아요, 선생님. 아, 그럼요. 사용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거 다 지워졌어요.
로고 지워졌으면 말 다 했죠? 아, 그럼요. 그럼요.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또 가볼게. 네. 요 웨이크 메이크 팔레트는 솔직히 말을 할게. 근데 얘를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막 소리 지를 정도의 그런 예쁨까지는 아니었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잘 쓰겠다. 그냥 색감이 나 괜찮네. 뭐 요런 느낌? 근데 무난하네. 무난하네. 요런 느낌인데 그런 거 알지? 계속 쓰게 되는 거. 오, 진짜? 스며들었네. 스며들었어. 나 얘네 되게 한 스며드는 것 같아. 작업 보니까 제대로 스며들었네. 싱글 섀도우 대신에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지. 다른 팔레트랑 쓰기에도 너무 괜찮고 피치, 코랄, 뭐 다양한 컬러들이 일단 있으니까 선택지도 진짜 많고 외면은 가성비다. 진짜 가성비. 그리고 요거는 나는 약간 봄웜의 데일리템으로 좋다. 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딱 보면 아까보다 훨씬 채도감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그쵸. 나는 이제 가을 되면 슬슬 꺼내가지고 쓰는 친구란 말이지. 심플레인 1호인가? 아직 신상을 못 샀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잘 쓰는 1호를 가지고 왔는데 초보자들이 쓰기 좋아. 나 그 얘기 하려 했잖아. 초보자들이 쓰기에 진짜 찰떡이야, 이거는. 진짜. 그 순서대로 쓰면 돼. 맞아. 나도 그 면에서 너무 좋았어. 맞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이거 애교살, 이거 눈썹이 중앙. 그냥 그렇게 써주면 메이크업이 끝나. 그치, 이거 또 블러셨으면 되거든. 맞아. 블러셔 쓰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이 사이즈가 또 센스 있는 거 같아. 그치. 좀 블러셔로 써도 괜찮게 나온 사이즈여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거 잘 쓰고요. 그리고 다음은. 라카. 어머. 사용감도 나타나네. 젖어보네요. 죄송해요. 사용감이 아주 느껴져요. 아주 느껴지죠? 아니 이거는 뭐랄까 나한테 완전 찰떡까진 아니거든. 왜냐면 좀 어두운 컬러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딥하다. 약간 딥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가지고 사실. 왜냐면 우리 봄웜들도 가을 느낌 내고 싶단 말이야. 그치, 가끔 또 눈두덩이 좀 진한 거 칠하고 싶거든. 그윽한 느낌 또 나 내고 싶거든. 이제 가을 겨울에 그런 느낌 내줄 때 딱 좋은 것 같아. 딱 이걸 써주면은 되게 붉은기가 생각보다 돌거든. 이게 봤을 때는 그닥 예쁠 것 같진 않은데 싶은데 일단 이 질감부터 미쳤어. 겁나 부드러워. 내가 라카 선생님이라고 믿는 게 있어. 그래. 라카 선생님들도 일 잘하는 거 알잖아. 어디다가 해야 돼. 쉬머쉬머한 게 텁텁하지가 않아. 눈에 올렸을 때 텁텁한 느낌 없이 애교살에 발라주면은 그냥 볼륨감만 예쁘게 빵 하고 주는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약간 이 선생님들 딱 나는 이렇게 해줘. 얘를 이렇게 애교살에 발라주고 그 비엠님 취향 반영했네. 이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 저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무조건이거든. 픽이다. 그래서 이거 잘 쓰고요. 예쁘다. 이제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라이터부터 갑시다. 이 하이라이터는 내가 또 이거는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 사실 이건 좀 최근에 산 거긴 한데 근데도 좀 지워진 거 보여?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나 좀 요게 특히 지워졌지? 요거 내가 제일 많이 쓴다. 요건데 이거는 사실 또 아티스템이야. 그러니까 아티스트 선생님들마다 이거를 쓰는 거야. 이상하게 다 있어. 그래서 짜증나. 저게 뭐길래? 너 뭔데? 이거 사봤는데 너 못해? 너 돼? 너 뭐 돼? 너 본 된다. 돼. 뭐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 느낌 오시죠? 지금 어머. 됐어. 됐어. 너 뭐 됐어 이거. 이거 됐어. 이거 진짜 예쁘지? 이거 너무 예쁘다.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너무 예쁘다. 치킨 한 두 번 안 먹지 뭐. 치킨 안 먹으면 되지. 두 번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쉬머한데 군데군데 이렇게 펄감이 축축축 들어가 있잖아. 조금 더 큰 펄이.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펄감이야. 얘는 약간 처음에 봤을 때 살짝 노란기가 돌아서 그런데 맞아. 펴바르니까 아이보리 느낌으로 되면서 우리 다크서클 있는 사람도 이거 잘 쓰겠다. 맞아. 그 여기에 약간 하이라이터 넣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블러셔. 그냥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거는 이건 것 같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맞아. 데이지크 3호 피치 블렌딩인데 약간 늦은 늦여름에 나왔잖아. 맞아. 그냥 이거는 봄웜들 사자.
또 이런 템이 아닌가. 살짝 흰기가 도는 게 있어가지고 데이지크 블러셔 팔레트가 이거 너무 예뻐. 난 특히 이 컬러를 너무 좋아해. 예뻐요 선생님. 딱 봐도 너무 예뻐요. 너무 딱 바르는 순간 그냥 상큼 발랄 그 잡채 되는 거야. 아 진짜 잡채 한 바가지 먹었어요 지금. 얼굴 여기 중앙 쪽에는 요 컬러로 좀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가고 나머지 그라데이션은 약간 요걸로 싹 풀어주면서 귤 그 잡채 되는 거야. 그 뉴진스 넣기? 뉴진스 넣기! 아 너무 그 하이포인트 가져야 되거든요. 너무 좋아. 여튼 그런 상큼 발랄 느낌 내고 싶을 때 제가 많이 쓰는 블러셔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최근에 내가 진짜 잘 쓰는 건데 사실 이게 사용감이 또 나타나는데요. 네. 아니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니 우리 봄엄 선생님들도 핑크 메이크업 하고 싶잖아. 아무리 블러셔를 많이 써도 이렇게 많이 지워지진 않는데. 아 너무 웃겨. 아 사용감 미치겠네 진짜. 부끄러우니까 빨리 좀 털어주겠어. 아 털겠어. 아 나 진짜 부끄럽다 진짜. 사랑스러운 핑크야. 너무 예쁘다. 그치? 완전 뽀용뽀용 핑크인데 뽀용함이 너무 심하진 않아서 그냥 누가 써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 이거는 진짜 우리 구독자들이 너무 지겨워할 수 있는 그만 좀 쓰세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추천하세요. 템이라고 할 수 있는. 너 여기 지분 있어. 맞아. 맞아. 그 정도로 내가 진짜 많이 쓰는 템이고 이게 아무래도 살짝 차분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써도 그런 이질감이 썼을 때 그냥 예뻐. 생각보다 그렇게 차분한 느낌도 아니지. 발색해보면은 너무 과한 느낌 없이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진짜 그러니까 웨딩 예뻐. 메이크업 할 때 쓰면 좋겠다.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 너무 예쁘다. 아니 홀리카 이렇게 잘하는데 왜 광고를 안 하냐고. 그니까. 저한테 광고 주세요. 당장 연락하세요. 당장 연락해. 연락하세요. 나 진짜 진심이니까 당신들한테. 방금 눈빛으로 얘기했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글리터. 애교살에 또 나 굉장히 진심이다. 이거 트와이스 쯔위가 발라가지고 맞아 또 이슈가 됐었던. 그치 그치. 이거는 근데 진짜 아티스트분들도 되게 많이 쓰더라. 내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걸 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구매 갈기더라고. 아 진짜? 나는 이 매력에 빠지는데 솔직히 조금 걸렸던 것 같아. 아 그래? 처음부터 와 예쁜데? 이렇게는 아니었고 솔직히 펄감이 강하진 않잖아 얘가. 맞아. 그래가지고 입체감을 살려주는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처음엔 매력을 몰랐다가 이게 그냥 그 애교살 부분에 좀 착색 있으신 분들도 그런 거를 조금 커버해주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그냥 발라주면은 애교살이 너무 예쁘더라고. 몰라? 나 얘한테 또 스며든 것 같아. 그냥 계속 쓰게 돼. 오늘도 썼고요. 요거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에뛰드 애교살 너라면 알겠지. 알지. 너라면 알겠지만 근데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 이게 컬러가 뭐냐? 샴페인 누드인데 내가 이거만 쓰면은 왜 이렇게 다들 애교살 못 썼는지 물어보는 거지? 진짜?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이름이 또 샴페인 누드야. 아니 너무 예쁘다. 이거 애교살을 쓰면은 그냥 애교살에 그 뿅 하면서 이 촤르르함이 진짜 예쁘거든? 어머머 잠깐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진짜 예뻐. 그래서 나는 이것만 쓰면은 자꾸 물어보더라고. 나 이거 못 썼냐고 애교살에. 다음은 또 조금 큰 글리터로 가보면은 글리터 같은 입자 없는 거 알죠? 아, 그렇지 절대 없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토니모리 글리터인데 내가 인스타 피드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걸 썼는데 너무 예쁜 거야. 또 영업 다 했고 또 영업 다 해가지고 이거 안 살 수 없네 이러고 샀는데 너무나 칭찬해. 아주 칭찬. 아주 칭찬하고요. 진짜 이거는 웜톤 무조건 사. 아, 이 588 어쩔 거니? 코랄 핑크의 이 588 느낌 어쩔 진짜? 거니? 진짜? 맞아. 이게 너무 입자가 너무 과하지는 않으니까 데일리로도 너무 잘 쓸 수 있다. 데일리지만 영롱함은 잃지 않는 딱 그 느낌 있잖아. 아 이거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 그리고 다음에 또 내가 뮤드 또 좋아하잖아. 선생님 뮤드에 지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뮤드 광고 받은 적 없어요. 다 제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아 뮤드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일단 팁이 너무 좋아. 근데 엄청 얇아. 그래가지고 또 잘 쓰고 약간 3C 느낌 같다?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이거 하얀색인 줄 알았지? 뭐요? 골드라고.
뭐야? 지금 당장 음방 가야 돼. 진짜 너무 예쁘지? 어떻게? 나 지금 엔딩 요정 싹 가능? 아, 어떻게 무조건이야. 너는 엔딩 요정 할 수 있어? 어, 무조건 당연히. 미쳤지. 약간 레몬 느낌으로 밝은 골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화이트도 보이고. 어, 맞아.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거야. 아, 어떻게... 진짜 선생님 이거 지분 좀 넣어주세요. 광고 주세요. 어, 여기에다 지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치. 좀 이따 또 나와요. 아, 웃겨. 지겨워. 진짜. 죄송합니다. 또 뮤드가 나왔고요. 네. 지겨우시죠? 저 뮤드에 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지분 있어. 아니, 아, 이거. 지독하다, 진짜. 이 마스카라 진짜 이거 사용 감 보이잖아, 지금. 나타나잖아. 쩝쩝어 선생님. 다시 사야 돼요? 진짜 찹쌀떡이에요, 이 정도면. 아니, 왜 잘 쓰냐면, 처지지가 않아. 어, 그래? 나는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자, 마스카라 자, 처지는 거? 자, 오늘 눈 오늘 상태 어떠죠? 잠깐만.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 처지지 않는 거를 진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안 처지는 걸 쓰는데 그 중에 요즘 잘 쓰는 거는 진짜 이 마스카라인 거. 방금 소울 들어갔다. 소울 느껴져요? 아, 방금 인중에서 느껴졌다. 어, 느껴지셨죠? 제 소울이 지금 네. 이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진짜 진짜 안 처지는 마스카라 사주신다면 너무 추천하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는 스타일. 이제 립 해볼까? 립은 또 많이 있어줘야. 잠깐만 1번 하트퍼센트 2번 쓰리씨 3번 롬에 4번 웨이크메이크 5번 페리페라 기준가요? 네. 여기까지 다 마쳤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또 넣었어. 아 씨 또 뮤드예요? 선생님. 아 여기서 저 베스트 3만 꼽아주세요. 아 베스트 3 한번 어.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네, 정말. 아, 정말 요즘에 요거 너무 잘 쓴다. 가을에는 요것만은 꼭 쟁여야 된다. 보통 분들 난리 났다. 아, 그런 느낌? 네. 어, 갑니까, 갑니까? 갑니다. 신상 나왔습니다. 신상 무조건 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예, 갑니다. 예, 갈게요. 아. 자, 이렇게 한번 모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일단 가볼게요. 너무 잘 냈다 하는 템이고 저는 일단 2호 코튼피치를 가지고 왔는데 좀 흰기가 동동 떠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얘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안쪽에 조금 더 채도 있는 걸 올려주는 식으로 쓰는데 베이스, 너무 예쁘다. 봄원 베이스 립으로 진짜 추천하고 싶어. 오렌지 기운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치, 그치. 그냥 딱 예쁜 피치 있잖아. 그치, 그치. 그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일단 이거는 그라데이션 표현 미친 거 알지? 알지 알지. 어, 또 들어가줘야 돌아방 쓰지. 어, 또 들어가줘야 되거든. 진짜 예쁘니까 선생님들 꼭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 웨이크 메이크니까 올리브영에서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을 매트 틴트를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추천해라 하면 무조건 이거야. 거의 인생템급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뽑았어. 뭔지 알지? 색감이 너무 예쁘다. 색감 너무 예쁘고 미쳤고 그러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 내 느낌이랑 실제 발색이랑 너무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일 줄 알았지. 좀 더 차분한 느낌인 줄 알았지. 맞아 맞아. 근데 아니야. 핑크 좋아하시는 고무원분들은 무조건 쓰셨으면 좋겠는 템? 그러니까 이게 진하지가 않다니까? 이렇게 번지면은 이렇게 연해지는 컬러기 때문에 그거지 그거지 진짜 너무너무 예쁜 친구. 얘는... 이거는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109호 프레쉬인데 아 알죠 알죠 아세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거. 선생님들 이거 봄웜이랑 그냥 사셔야 되는 컬러인 거 아시죠? 강매해야 되거든요. 강매 무조건 강매. 아 향도 너무 상큼상큼하니 기분 좋아지네. 볼륨도 예쁘게 살려주잖아. 맞아 맞아. 이거 물 그 물광 광 그치, 느낌도 그치. 너무 예쁘고 얘는 지금 컬러보다 시간 지나면 조금 더 진해지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컬러를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발랐을 때 생기가 그냥 얼굴에 탕 터지면서 그냥 생기 발랄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베스트 3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영업 좀 당하셨어요? 네! 아! 진짜 또 이렇게 닭 잡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즐거웠고 지금 저 약간 텐션이 올라가지고 좀 주체가 안 돼. 지금 더 소개하고 싶은데 어떡해 어떡해. 미쳐버려. 미쳐버려 미쳐버려. 우리 선생님들 또 아랑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세요? 빨리 당장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죠? 아시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